오늘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뉴턴. 뭘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고요?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한 시간 후에 와 보니까 이게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뭐 한 거예요? 이동한 겁니다. 그렇죠? 이동한 거예요.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저 피아노 위로 이동했다. 이것을 사실이라 그럽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 사실. 응. 사실. 오늘 저녁에는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실만 알아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네?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을 그래서. 자,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절로 옮겼다는 것은 사실일 뿐이에요. 뭐, 옮겼지. 이동했네.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암세포를 향하여 어떻게 다 집결합니다. T세포들이 암세포 주기로 왔네?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진실은 뭘까요? 자, 이동을 했으면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위치를 바꿔서 여기 있다면은 진실은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오네? T세포들이 뭐 한 거예요? 이동한 거죠. 이동.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 뭐예요? 사과 떨어지네? 사과가 이동했어. 그러면 이것이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했다면은 그럼 뭐를 진실이 뭐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이거를 이동시킨 거예요. 얘가 지 맘대로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이 됐을까? 무엇이 또는 누구가 이동을 어떻게 시켰을까? 바로. 자, 이동을 했다면은 가장 분명한 진실은 뭐냐면은 이 물체에 뭐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힘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을 때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면 얘는 어떻게?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전자 스위치에 며칠기,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어떻게 떨어졌다가 그 며칠기가 이동을 해요. 그럼 이동한다.
그래봐야 그건 뭐만 말하는 거예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난 현실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어떻게 그렇게 될까?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자, 이것이 피아노 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반드시 힘이 작용했는데 그 힘의 주인은 누구요? 이상구 박사야.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여기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사과가 탁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본래 습관대로 사과가 떨어졌네. 더 이상 생각 안 해. 떨어졌네. 그 떨어졌으면 뭐가 떨어진 거요? 사과가. 그럼 사과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땅으로 이동한 겁니까? 아니잖아.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 에너지, 힘이 주어져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뉴턴도 사과나무 과수원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사과 하나 툭 떨어져. 뉴턴도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했을까? 처음에나. 다 이공무예구나. 그러다가, 그게 아니네. 뭐가 작용한 거야? 힘이 작용한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어떤 물체도 이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전자에 며칠기가 와서 붙어서 켜졌던 유전자가 꺼졌다. 또 며칠기 그 붙었던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와서 붙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이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동에는 뭐가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뉴턴이 이야 뉴턴이 그렇잖아도 모든 물체가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힘이 작용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과가 떨어질 때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뉴턴도. 그거를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는 생각. 아시겠죠?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강의를 해놔도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뭐를 먹으면 좋을까? 힘 생각을 안 해. 힘이 어떻게? 기가 막혀서 장벽이 생겨서 기가 막혔기 때문에 내 T세포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해서 그 유전자가 어떻게? 아니 며칠기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지를 며칠기가 이동을 못했다고. 며칠기가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물체를 이 유전자 모형이라는 물체를
옮겼을 때 이 물체가 힘을 받고 여기 옮겨졌는데 그 힘을 힘의 주인공은 누구라? 예. 네. 이상구라. 그러면 여러분 며칠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가 작용한 겁니까?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의를 들었으면 그 힘은 무슨 힘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힘,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힘은 그 주인은 누구다? 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사실만 보고 지나가지 말고 힘의 주인을 찾으면 반드시 주인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사람이 힘을 안 찾아요. 심지어 뉴턴도 모든 물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된다고 가르쳐 놓고도 사과 떨어질 때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힘이 작용 안 했어. 그래 놓고 어떻게? 번쩍 어 앞뒤가 뭐예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내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안 들면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앞뒤가 안 맞아.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뉴턴은 사과가 지 마음대로 어떻게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과에 무슨 힘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사과나무 가지로부터 땅으로 어떻게 이동했을 거야. 그러면 뭐가 힘이 있는 거요? 땅이 어떻게 사과를 땡기는 힘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거 기상천외 한 발상을 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구란 것은 모든 물체를 땡기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힘이니까.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물체는 서로서로 어떻게? 땡기는 힘이 있다, 중력이 있다. 이래서 중력이 발견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그러면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여러분한테는 끝났죠. 저한테는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럼 중력도 힘이야. 그럼 그 힘의 주인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며칠기가 힘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이 중력이란 것도 그렇죠? 이게 누가 주인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문학적으로 들릴 것 같지만은 과학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뭐가 있다? 출처가 있다. 출처가. 모든 에너지 출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 자,
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돈다고요? 예, 전자가 하도 빨리 돌아서 지금 비행기 프로펠러가 빨리 돌면 그냥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하죠.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딱 보면 원자 핵 안에는 이 플러스 전기, 양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전혀 안 띤 이런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양전기를 띤 이 핑크색 양성자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뭉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 그냥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 있네. 그건 사실에 불과해. 그런데 저렇게 뭉쳐 있으려면 그냥 저렇게 뭉쳐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물리를 좀 배워서 기억하고 있다면 이 현상은 어떻게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상을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 이런 거를 어떻게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왜 불가능하게? 이건 불가능한 현상. 이렇게 여러분이 원자 핵, 중성자, 양성자로 구성된 이 원자 핵이 이렇게 이 입자들이 뭉쳐 있는 것을 이거를 기적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진실은 이건 기적이에요. 사실은 뭉쳐 있는 거야. 왜 기적일까요? 네. 네? 자, 마이너스는 전자가 마이너스입니다. 원자 핵은 전부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 양전기를 띤 양성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이 가까이 못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밀어내요. 절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다 뭘로 구성이 돼 있어? 다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원자로 우리 몸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저거 투성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기적인 이유는요. 기적인 이유는 이게 이렇게 뭉쳐 있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막대한 에너지가 작용해서 서로 양성자끼리 어떻게 그래서 폭발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다 뭐예요? 폭탄이라고. 폭탄. 이거 하나 터지면, 예. 네. 아마 터지면 설악산 다 날아갈 거예요. 예. 네. 그러니 기적이지.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폭발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뭉쳐서 계속 있는 이유는 뭘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슨 힘? 폭발하지 뭐요?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당히 큰 폭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폭발하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왜? 폭발하지 않도록.
폭발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도록. 조금 고상틱하게 얘기하면 존재할 수 있도록. 존재해야 돼.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그거는 네, 좋아요. 네. 저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러네.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힘인데, 이 힘은 정신 차려야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요? 원자핵이 저렇게 돼 있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정신없이 가르친 거예요. 네. 정신없다는 말은 뭐예요? 전혀 영감이 없었다. 전혀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뉴턴도 사과 떨어질 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다 이거 뭐하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니까 지구가 뭐예요? 사과를 땡기는 힘이 있는 것 같네. 인력 땡기는 힘이란 말이야. 와,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힘 있어 없어? 힘 있어, 세상에. 그래서 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도 반드시 그 힘이 있겠죠,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이걸 발견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의 출처, 그 힘의 주인이 뭐냐? 그거는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그런 힘.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야, 그 위대한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야, 그 힘을 알 때 우리는 마침내 사실을 초월해서 뭐를 알게 되는 거요? 진실,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탁 찾는 그 가장 핵심 시작점이 뭐예요? 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중에, 자, 힘에는 물리적 힘도 있고, 전기, 중력, 원자력, 이런 게 다 물리적 힘이야. 이 물리적 힘을 지배하는 무슨 힘이 있다? 영적, 정신적 힘이 있다. 그 영적 에너지는, 그 정신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정신님으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힘의 출처, 그 영적 에너지의 출처까지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뭐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만. 그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 말이야. 그거 며칠기라는 게 있거든? 그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이걸 알고 보니 얼마나 그 웃기는 소리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다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무엇의 세계야? 사실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진실은 아직 멀었어. 진실은 뭐를 찾을 때 그 힘의 출처. 그래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힘의 주인은 뭐예요? 나다. 모든 힘은 뭘로부터 나온다? 모든 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 헤어지지 않게 같이 있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맞죠? 예. 네. 그래서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끈이라 그럽니다. 사랑의 끈으로 똘똘 뭉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없어지면 다 뭐해요? 빠이. 나는 나대로. 그래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자 핵을 구성하던 이 사랑으로 이 힘으로 뭉쳐있던 이 식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뭐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결국 뿔뿔이 어떻게 헤어진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여자는 한국에 있고 남자는 미국에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뭐예요? 뭉쳐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자를 다 모아 가지고 이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예요? 너희 둘이 사랑 한번 해볼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대.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알았죠, 그렇죠? 자, 자, 이 사실과 진실을 알고 나서. 여러분이 자아, 자아가 있고 특히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자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진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진화를 참나라고 부릅니다. 참나. 우리 속에는 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를 뭐라 그러냐면, 거짓나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부산에서 같이 술 먹고 그러던 친구가 미국에 한 20년
25년 만에 이제 놀러 왔어요. 근데 자식이 집에 와가지고 담배를 어떻게 피워대는지, 그래서 참 친하던 친구고 오랜만에 왔는데 뭐 담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다가 제가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진지하게 충고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네 친구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의사 아니냐? 근데 이 담배의 해독성이 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끊도록 해봐. 굉장히 나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담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야, 상구야, 담배가 아무리 나빠도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아무리 나빠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담배거든. 그러니까 나는 담배 안 끊을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참말로 했어, 거짓말로 했어? 참말입니다. 그 친구는 진지하게, 뭐예요? 솔직하게 한 얘기예요. 그 친구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는, 니캉내캉 참 친한 친구지만은 담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자. 그렇게 제가 이제 결심하고, 참아야지 뭐. 그리고 이제 친구 담배를 다 피웠어. 피우고,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담배 꽁초를 잿더리에 탁 이렇게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솔직하게 참말 한 거 아니에요. 참말 한 겁니다. 근데 두 참말이 서로 어떻게 반대가 돼.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참말이면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어떻게 상반되는 게 참, 둘 다 참말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여러분. 끊어야 되겠다는 말이 참말일까?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참말일까? 끊어야 되겠다는 말이 참말이라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구분하는 그 구분선은 뭘까요? 어느 게 참말이냐? 어느 게 거짓말이냐? 자기는 참말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실제로는 참말이 아닌 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참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떻게? 거짓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참말 하는 놈도 있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나도 있고, 담배 절대로 안 끊겠다는 나도 있는 거야. 그 두 나가 서로 상반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을 참나, 진나라고 부르고, 또 한쪽을 어떻게 거짓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자아를 죽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참말하는 줄로 알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응. 참말하면서도 자기가 아까 말한 거짓말하고 서로 어떻게 상반되는 것도 잘 몰라. 이렇게 헷갈려 있는 혼란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이와 정신님이 타고서 번쩍, 아, 나 좀 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뭐예요? 모르고 시부리고 있네? 이게서 정신 차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 정신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 주는 거예요. 진실을. 응. 그러면 이 참나와 이 참나는 담배를 끊기는 뭐요?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거짓나는 또는 자아는 담배 없이는 난 못 산다. 아, 그래서 담배 안 끊어. 그러면 무엇을 경계선으로 해서 참나와 거짓나가 나뉘어요? 생명입니다.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배우신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누가 넣어준 거라? 생명이 넣어준 거. 정신님이 넣어준 거야. 나는 담배 없으면 뭐요? 못 살아. 담배 끊을 수 없어. 는? 그건 뭐요? 그건 사각입니다. 그거는 누가 넣어준 거야? 잡신, 악령들이 넣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 속에 두 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진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진실과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깜빡 속아버립니다.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사실에서 진실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사실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에만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우리는 수밖에 탈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삶의 진실을, 그 힘의 주인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사실에 철저히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며칠 후에, 야, 상고야, 나를 데리고 라스베가스에 좀, 구경 좀 시키래. 그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봐야 뭐요? 담배 연기가 촤욱 하고 막 이거 빠진 거 막 땡기는 거 막, 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로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네 생각에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면 가야지. 그래서 제가 어디로 끌고 갔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기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 멋있는 차. 설악산을 어떻게 보면 요세미테 국립공원의 축소판 같아. 한 5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것 같아. 참 아름다워요. 그게 이제 이 요세미테 폭포라는 놀라운 폭포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요세미트 폭포가 아니고 바로 요세미트 폭포 근처에 있는 브라이더 폴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요세미트 폭포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폭포 이렇게 이거를 상상을 못해요. 그냥 폭포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그 규모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관광버스입니다. 그리고 미국 나무들은 굉장히 키가 크죠. 그리고 우와, 요 정도만 해도 폭포가 높아요 안 높아요? 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헬리콥터 관광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멀미하지 마세요.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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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내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데 한참 걸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한참 걸려요. 이 높이가 1km예요. 1000m. 정확하게는 975m. 와!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저 우리가 어저께 올라가서 비룡 폭포 갔다 하지만 그거는 아마 한 한 100분의 1로 줄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 땅이라는 건 이게 벌써 스케일이 어떻게 확 달라. 한국 산들은 아기자기하게 참 구석구석이 이뻐요. 예. 네. 그래서 전 여기 가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집니다. 왜? 힘을 받아서.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데? 아름답다 이거야. 와, 와, 완전히 막 뿅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면역력도 강화되고 막. 뇌파는 무슨 파로 되고 알파 파로 되고 막 이건 막 놀라운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우와, 이때까지 와본 중에서 최고다. 그 이상하게 내 뒤에 있는 친구 놈이 조용해. 이 친구도 같이 뭐야, 와, 상구야, 이런데, 여기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하여튼 취해가지고, 와,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돌아봤어요.
돌아오니까 인마는 뭐 하고 있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 봤지? 다 봤으면 다 봤으면 빨리 가세요. 우와, 다 봤으면 가세요. 네. 그래서요, 막 안 좋나? 그러니까 뭐 그래 좋아했었노? 어, 뭐 그래 좋아했었노, 자식아? 어쨌든 야 이게 얼마나 좋노? 그러니까 야 인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래 산? 바우에서 뭐요? 물 떨어지 맞아 안 맞아? 사실. 사실. 그 넘어 자식은 사실만 본다. 아름다움을 볼 줄 몰라.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몰라. 그 삶 속에서 뭐만 중요한 거야? 사실만 중요해. 아름답고 나발이고 야 그런 건 저기.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빨리 가자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야, 인마, 니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그 좋은 데가 여기라. 이 자식이 열받아, 안 받아. 인마 7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인마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빚으러 왔냐? 아, 비참한 인생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실로만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죽을 뻔한 겁니다, 옛날에. 왜? 사람이 왜 사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어느 날 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후닥닥 후닥닥 하더니, 어,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어? 1943년 5월 13일에 내가 태어나서, 어,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7살 때 돌아가셔버리고, 어, 우리 어머니 고생고생해서 얼마나 가난에 쪼들리면서, 힘들게 살다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또 공부한다고, 입시 본다고, 그래 이제 붙어가지고 또 붙으니까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은 진짜 공부 시킵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은 아무리 시시한 의과대학이라도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의학이라는 거는 죽어 죽자고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뭐 의사 되면 또 뭐 그렇게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살다가 나이 들으면 뭐예요? 병도로 죽어버리면 끝 아니야?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사실이야.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이 인생에 이 사실만을 보고 있으면 뭐 이제부터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죽어도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상 그럴 수도 있어. 왜? 뭐 아들 딸 뭐 시집 다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뭐 이제 뭐 그럼 죽어도 되지 뭐.
그건 사실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 삶이 아름다우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 드디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 조건적으로 살면 맨날 다투지. 왜 이거 해줄라고 해도 안 해주노? 응. 그렇죠?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어. 서로 불만스럽고. 응.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응. 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응. 그 지면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거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의 이상구가 사로잡혀 버렸어. 아시겠죠? 그렇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머리는 꽤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사실대로 꼭 내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냐? 아마 생각해도 뭐요? 필요 없을 것 같아. 산다는 게 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그 가난에 찌들리면서 우리 어머니 그 고생하는 거 봐가면서 그 한 푼 한 푼 아끼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인생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자, 그럴 바야 일찌감치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그렇게 결론을 낸 사람이에요, 제가. 똑똑하지요? 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별로 안 똑똑하면 그 결론을 자꾸 회피해요. 그 결론에 도달하려고 그러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하면 뭐요? 그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할까봐 겁이 나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살고 또 내일 살고 하는 거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죽자. 죽는데, 이왕 죽으려면, 멋지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멋지게, 아름답게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려면 내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죽어야 돼. 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다든가, 뭐, 그 당시에는 고층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못 뛰어내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내가 가서 죽을 만한 아름다운 곳을 제가 찾았어요. 이 잘난 이상구가 죽는 곳이라면 최고로 아름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샅샅이 찾아보니까,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냐 하면, 바로 여기 가까운데,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와, 그 절벽 위에,
이 팔각정 있고, 예, 소나무가 쫙 있고, 그래, 여기서 동해바다로 뭐요? 거기 가서 동해바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서울에서 뭐 기차 타고 올 수도 없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고 그 대관령 꼬불꼬불한 그 험한 산길을 넘어서 오려면 뭐 시간이 한 10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거. 그것도 버스도 뭐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없고. 응. 그 버스비도 이 대학생 하숙생으로서 감당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라면 사 먹는 거 아껴가면서 버스비를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다음 주 일요일이면 버스를 타게 됐어. 타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데를 택했냐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그 동기생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것 같아. 왜 죽었을까? 그거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네가. 그러니까 죽는 것도 폼을 잡아야 돼. 그렇죠? 웃기는 거죠. 인간이 아닌 게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야, 그 어떻게 죽었대? 어디서? 그 양양 낙산사 의상대. 이야, 그 자식 멋있는 데서 죽었네. 그마그 멋지다.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 죽고 난 뒤에 들리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인간이 웃기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의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의 사실만 아는 부작용이에요. 진실을 모르는 거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진선미가 있고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버스 탄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데 수요일에 독감이 걸려버렸어. 독감이. 열이 펄펄 나고 온 삭신이 쑤시고 와 죽겠어. 그런데 네? 갑자기 뭐예요? 와 이러다가 죽겠네.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정신 번쩍 들어. 너 인마 죽으려고 그랬잖아. 지금 독감으로 죽어도 되잖아. 그럼 난 갑자기 죽기가 뭐요? 아니, 나 죽으면 안 돼. 죽기가 싫어. 아니, 죽으려는 놈이 죽기가 싫다니. 그때 저는 이 상구의 속에 죽기 싫은 상구를 드디어 발견한 거야. 살고 싶어 하는 상구. 그 죽기 싫어하는 마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가 줬게? 생명이 준 거죠. 그게 생각이지. 그런데 상구 보고, 야, 인마, 인생이란 건
이런 거야.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일하고 뭐 어? 돈 벌어서 살다가 보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죽어버리면 흑돼버리고 뭐 그런 거지 뭐. 그거는 누가 넣어주는 사각이요? 악령이 넣어준 사각.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병을 낸 건 알고 보니 누구요? 그렇죠. 악령이 내 속에 만들어 놓은 거짓나가 만들어 놓은 병이라. 그러니까 병이 나려면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참나를 찾아야지. 참나는 누가면 그 우리 친구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넣어주는 거?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속삭이는 소리야.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종교적인 거하고 달라.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면 종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 며칠기를 어떻게 이렇게 옮겨 주시고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돼. 아, 나에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무 조건적인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나를 지금도 돌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 종교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런 거는 그런 하나님 소관이 아니에요. 아시죠? 남편 출세시켜 주세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무속이야 무속. 그런 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형태가 막 형태로 유지되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래. 그거는 본질적으로 무속과 다를 게 없어. 아, 이거 돈 많이 해. 오늘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요. 알겠죠? 그건 하나님을 부르면 안 돼. 그런. 그래서, 야, 그래서 보니까 내가 죽기 싫은 거야. 그런데 나는 이미 의상대에 가서 죽을 거라고 뭐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요. 그거는 누구의 결심이요? 이 자의 결심이야. 응? 거짓 나의 결심이야. 우리는 이것도 결심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용을 쓰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럽고 그렇죠? 허황스러운 거. 그래서 그런 허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자아를 벗어나서 내가 나의 진짜 모습. 나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살고 싶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는 이제 죽어. 낙선사 의상대 가서 탁 멋지게 죽을 거야. 그래놓고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다들 바보같이 보이더라고. 이 자식들은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달은 놈들. 바보들. 그러니까 혼자서 또 잘났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온 연세대학 캠퍼스에서 제일 잘난 놈 같더라고 내가. 그런데 갑자기 살고 싶잖아요, 이 독감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그거하고 싸워야 돼. 크,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해놓고도 결국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왜? 자기가 이미 결심한 것을 바보같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키는 바보 같잖아요.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 참 바보 같아. 그렇지만은, 살고 싶은데 어떡해?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참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확실히 죽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가 다 포기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아무리 그 이유를 따지려고 모르겠어. 그런데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면서도 살아 있고 싶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바보스러운 거야. 그 바보를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죠? 그 바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 한자도 싫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심을 했냐 하면, 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유는 분명해. 그렇죠? 논리적으로. 죽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왜 살아야 되나?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싶어. 뭐 때문에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는, 나에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속에 왜 이런지 모르는 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왜 내 속에 이런 나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이유. 내가 분명히 죽기로 결심을 해놓고 독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살고 싶다?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요거를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섣불리 죽어서는 안 되겠다. 요게 뭔 줄을 알고 나서 비교를 해보고, 그때 다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자살 보류. 그 자살 보류를 시켜주신 분이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야. 이제 알고 보면. 그때 죽었으면 뉴스타트 못하잖아. 이런 놀라운 진리도 깨닫지를 뭐요. 못하고 내 잘났다고 죽어버리잖아. 예, 큰일 났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이 철저히 옳은 진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뭐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아, 무조건적 사랑.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몸에 있던 15가지 병도 뭐예요? 샥 다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진리를 다 가르쳐 주면, 그게 이제 유전자 의학이 또 발달하면서, 와, 그 진선미, 그 진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감사,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유전자가 다, 그래서 힘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다 켜가지고, 그 15가지나 되는 병들이 싹, 어떻게, 없어지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약만 주는 의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어? 어, 그거 해봐야, 고혈압 환자 한 분이라도 낫게 해봤을까요? 약으로? 천만에.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약으로 죽을 때까지 안 나니까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예. 네. 모든 약이 다 그래요. 당뇨약? 죽을 때까지. 예. 네. 하. 이거는 결국 현대의학은 뭐예요? 이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요 용량 가지고는 혈압이 6시간 동안은 떨어진다. 그러니 먹어라. 진실이고 뭐가 없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사실밖에 없다. 현대의학은 사실의 의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유전자는 진실 속에 있는 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돼요. 그 힘으로 그 며칠기가 이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면서 모든 세포들이 다시 재생되고,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는, 생기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난다. 아. 그것이 사실의 의학이 아닌 뭐요? 의학의 진실이다. 진실. 그래서 저는 한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의학이라는 것에 그 의학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요, 자꾸 사실로 돌아가요. 뭘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 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실에다가 뭐가 들어올 때? 그 힘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진실의,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나, 자,가, 점프를 해서 어디로 가? 진나, 참나, 가 탁,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사실의 세상에서 진실의 세상. 이게 이제 바로 뭐 같으냐 하면, 여러분. 나비가, 예? 네? 나비가. 그 애벌레로 살다가, 그게 번데기가, 그게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뭐를 만들어요? 고치를 만들어.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깜깜한 고치 속에서 뭐가 돼서, 번데기가 돼가지고 탁 죽는 거예요. 그 번데기, 고치 속의 번데기는 자기 세계가 뭐밖에 없어요? 이 고치 아니 자기 세계. 근데 때가 딱 되면요. 때가 딱 되면. 그래서 이 고치는, 번데기는 자기가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은 뭐요? 상상도 못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데기가 날개가 생기고,
천공을 날 수 있도록 다 해놨게 안 해놨게? 다 해놨다고요. 여러분이 병 들면 병 낫게 다 뭐요? 해놓은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본댕기가 고추 안에서 바깥 세상이 있는 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게 보통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세상이 있는 줄은 뭐요? 상상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 날개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가지고 다 번데기 를 점점 뭐요? 나비로 만들어요. 그럼 나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그 며칠기를 탁 떼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탁 켜줘. 그게 무슨 유전자냐면, 이 입에서, 번데기 입에서, 뭐,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게 하는 유전자야. 그죠? 여기 이제 입에 진액이 나오니까 여기 좀 불편하잖아. 그 번데기 어떡하게? 그 고치, 이렇게 고치 벽에 이렇게 닦아. 또 생겨, 또 닦고. 또 좀 있으면 또 30분 후에 또 생겨. 자꾸 닦아. 그치. 그 액체가 뭔지 아세요? 고치를 녹이는 액체야. 왜? 이 번데기가 나비가 다 지금 날개가 다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럼 이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면 고치를 빵꾸를 내야 될 거 아니요? 빵꾸를 내려면 뭐예요? 그 한 점을 자꾸 녹여야 돼. 근데 그거는 고치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건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의 빵꾸를 낼 계획도 다 뭐예요? 해놨다니까 유전자로. 이 번데기는 안에서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자. 예를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뭐예요? 환해! 깜깜한 이 고치가. 빛이 들어와. 어? 저 바깥에는 환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어? 이상하다. 바늘 고명한 뭐예요? 빵꾸가 탁 나는데 햇빛이 어떻게 쭉 상상도 못하던 세상이 바깥에 있는 거거든. 그게 우리 인간으로 치면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구멍이 점점 어떻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자 빠져나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박고 이제 빠져나가. 한참 걸려 이거. 힘들게 빠져나옵니다. 나올수록 어떻게? 와. 이거는 상상도 못 해본 새로운 신천지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쫙 벌려보고 싶어. 쭉 벌려니까 뭐요? 우와, 나 이렇게, 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좀 있으니까 뭐요? 뭐 이러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공중에 붕 떠? 오호호! 보니까 희한한 꽃이다. 이게 뭐야? 향기가 나, 그죠? 근데 가서 뭐 뭔가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쭉 빨리 꿀이 있어 세상에.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였는데 여러분 자에 사로잡혀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응? 이놈의 새끼 두고 볼 거야 내가. 이런 증오심에 사로잡혔어. 예, 분노에 사로잡혔어. 예. 아, 여자들이 뭐에 사로잡혀 살아요? 섭섭에 사로잡혀. 평생? 예? 마누라들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남편이 섭섭한 말 한마디 했던 거. 남편은 그 말 했는지도 몰라. 그 번데기로 살아간 그 캄캄한 고치 속. 그러다가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쫙 또 와! 그래서 그 꼬치를 벗어나서 번데기가 이렇게 번데기가 꼬치를 벗어나서 뭐요? 나비가 되는 현상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 번데기를 벗어났다. 예?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거듭.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이 번데기들이 고치의 구멍을 뚫어서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가서 뭐요? 예, 네, 그걸 좀 잘라줘서 그 구멍을 좀 더 넓혀줘서. 그러니까 쉽게 나와버렸어. 어떻게 될게? 나비들이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왜 못 나냐? 보니까 근육과 혈관과 이게 충분히 발달을 못했어. 그러니까 근육과 이 날 때는 근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관, 근육이 발달하고 혈관이 발달해가지고 근육에 산소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발달 못해. 근육 날개는 다 있는데 그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혈관, 그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그 혈관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을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힘든데도 어떻게? 이유가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고 이미 이제 보니까 바깥 세상이 있어 없어? 이야 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힘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 힘든 기간이 필요해야 해요.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와서 현미밥이나 씻고 있다 이래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암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 어떻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하여? 해탈을 하기 위하여. 거듭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꼭 이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 어쩌니게 배우신 생명으로 거듭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